우리는 오른손으로만 칠게 아니고요. 왼손이 있어요. 왼손이 축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왼손에 이 전완근의 힘이 그대로 잡혀만 온다면 오른손이 풀어주게 되면 이건 임팩트가 될 거고 던져주는 게될 거고 스피드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배지의 프로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골퍼분들의 고민은 오른손의 힘이 놔지지 않고 오른손의 힘으로 잡고 가는 이러한 고민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오른손을 저희가 부드럽게 손목을 풀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돈이 오시는 골퍼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오른손을 내가 농구하듯이 오른손을 정말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 공까지 가기 전에 힘이 풀려버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캐스팅이 일어나서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오늘의 영상을 잘 이해하셔야 오른손의 역할, 그리고 오른손이 왜 놔줘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오른손의 힘을 빼기가, 던져지기가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른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손이 할 역할이 있고요. 왼손이 할 역할이 있는 거죠. 왼손은 제가 항상 축 역할이라고 말씀드렸고, 왼손은 이 전완근이 잘 잡힌 상태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까지, 그리고 임팩트까지 이렇게 지탱이 돼줘야 한다. 잘 잡고 있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른손의 역할은 이 왼손이 지탱된 상태에서 오른손이 조금 더 헤드를 잘 던져줄 수 있고, 놔주면서 조금 더 헤드의 스피드를 만들어내면서 던져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손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른손 잡이시라면 가장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오른손을 가지고 내가 공을 친다면 뭔가 잘해낼 것 같고 내가 이 오른손으로 해야만, 제일 똑똑한 오른손이 해야만 될것 같지만은 오른손을 놓게 되면 무언가 손목이 많이 써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놔버리면서 두려움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의 역할을 알고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하면서 연습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헤드를 던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시원한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헤드를 잡는 경우는 이 스윙이죠. 던져버리지 못하는 건 오른손으로 내가 놔주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잡고 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오른손을 잡고 오게 되면요. 이 헤드는 우리가 이 헤드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른손을 잡고 오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배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자, 왼손이 가깝고요. 오른손은 지금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꼽을 지나면서부터는 배꼽을 지나게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오른손은 잡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 이유는 오른손이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 오른손을 잘 놔주지 않는다면, 잘 부드럽게 이렇게 푸는 힘을 만들지 않는다면, 오른손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몸을 돌려준다고 해도, 오른손은 잡히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내가 오른손 한 손으로 정말 이렇게 친다면, 네, 맞아요. 캐스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른손의 역할은 캐스팅, 즉, 풀리는 동작이죠. 이 동작에 도움을 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오른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풀리는 힘을 도와주어야만 더 쉽게 원심력을 그리고 헤드 무게로 공을 칠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른손으로만 칠게 아니고요. 왼손이 있어요. 왼손이 축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왼손에 이 전완근의 힘이 그대로 잡혀만 온다면 오른손이 풀어주게 되면 이건 임팩트가 될 거고 던져주는 게될 거고 스피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팔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몸도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까지 하체 회전까지 하게 되면 오른손은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은 반드시 풀어주는 힘을 사용해야 하세요. 항상 말씀들 하시죠. 어느 시점에서 내가 풀어야 되고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지금 한 손으로 가지고 이 공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칠수 있는데 우선은 샤프트로 이렇게 뒤로 잡으시고 이 느낌으로 한 골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이 연습을 좀 해주세요. 힘드시다면은 이렇게 저처럼 팔을 한쪽을 잡으시고요.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기 공이 있다고 하면요. 내가 이 공을 저쪽으로 탄 공의 모든 힘을 실기 위해서는 자, 골반까지 일단 들어볼게요. 골반에서 한 허리 정도에서 내가 이 공에 내 힘을 다 이렇게 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자, 어디서 내가 풀려야 될지 이 부분이 아니라, 손목을 부드럽게 해서 그냥 골고루 이 공까지, 공에서 내 모든 힘이 놔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풀리는 연습을 우선 해주시는 거예요. 가고, 내려오고, 가고, 내려오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오른손의 엄지가 이렇게 내려오시다 잡히는 경우는 이렇게 손이 엄지가 오른쪽을 바라보게 될 텐데, 오른손 엄지가 공을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공 위에서 가고 불고, 가고 불고. 사실 여기서 조금 손목이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이 느낌이 좀더 풀리는 느낌이 잘 나시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른손 한손 갖고 연습을 해주세요. 지금 저는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7번 아이언을 조금 짧게 잡으시고요. 한 손으로 한 2, 30만 내보낸다. 이렇게 공을 쳐주시는 거예요. 오른손 한 손으로 공을 쳤을 때 내가 어떠한 느낌으로 쳐야만 가장 가볍게 공을 칠수 있는지 저도 지금 치면서 약간 좀 잡아지는 이러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저도 연습량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 연습을 하실 때 처음에 잘 못하시면 이거를 가서 이렇게 맞추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잡아당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 30m 정도만 내보내겠다 생각하시고 골반 정도, 허리 정도 들었다가 이 헤드가 그대로 지금은 오른손 연습이니까요. 엄지가 그대로 공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엄지가 공을 바라본다. 이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저도 지금 공이 약간 좌측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오른손의 느낌을 연습하고 있는 거고, 오른손이 얼마만큼 정말 놔줘야 되는지, 힘을 풀어야 되는지를 연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방향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처럼 이렇게 툭툭. 저 지금 잘 맞았죠? 최대한 헤드 끝으로 힘을 모아서 지금 저처럼 툭툭 쳐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헤드 끝으로 툭. 이런 느낌이죠? 자, 그렇게 되면 백스윙 때 엄지가 오른쪽을 봤다가 임팩트 때 엄지가 가운데를 봤다가 우측, 공, 다시 좌측. 이 엄지를 가지고 조정을 해주신다. 엄지 우측, 임팩트, 이렇게 목표 방향. 이렇게 세 군데를 생각을 해서 우측, 목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요. 오른손이 내가, 아, 이 정도로 힘이라기보다는, 아, 이 도와주는 힘, 풀어주는 힘, 그리고 엄지의 역할. 그렇죠? 엄지하고 검지가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겠죠? 힘이 아닌 거죠? 그 역할이 꼭 들어가야만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왼팔 축이 잡혔을 때, 오른손이 탕, 이렇게 던져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공이 잡히고 잘안 되시고 오른손에 힘이 빠지지 않는 골퍼분들은요. 우선은 이렇게 저처럼 짧게 짧게 연습을 하시고 30m 정도로 오른손에 감을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느낌을 그대로 연결을 해서 왼손의 축을 그대로 의존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오른손이 좀 부드럽게 방금 했던 것처럼 도와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연결을 해주시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랫동안 빠지지 않았던 오른손의 힘, 그리고 잡는 습관을 교정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습관은요, 바로 하루 연습했다고 좋아지는 습관이 아니니까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손목에 크게 무리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부상 없이 연습해 주세요. 오늘의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선은 어드레스를 하고요. 제 왼쪽 축을 딱 생각을 하세요. 왼쪽에 축이 딱 잡혔다. 이 느낌이 분명해야만, 이 어드레스가 분명해야만 이 임팩트 자세로 오실 거고, 우선은 이 어드레스가 나와야 백스윙 회전이 수월하고, 그래야만 이 다시 왼쪽 축을 잡아놓은 상태의 다운스윙이 될 거고, 그리고 임팩트 자세까지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정확히 어깨를 약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왼팔 축 잡아두고, 오른손 밑으로. 이렇게 되면 정확히 왼쪽 축이 잡힌 어드레스가 나왔을 거고요. 이 자세가 돼야만 백스윙 회전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어드레스 자세로 다시 돌아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